이번 달에 동향 설명이 나오면서 최대 7년 단위 때 114%까지. 네.
지금 멘티나 다른 공사는 110%인데 114%까지 나왔기 때문에 각 보험사마다 제가 비교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산적특례 진단비죠. 그래서 한도가 좀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들. 다섯 번째로는 지금 암보험 누구나 한두 개 이상은 가입되어 있잖아요. 저도 2억 이상 가입되어 있거든요. 근데 암보험은 요즘에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터치할 부분이 암통원비. 네, 각 회사마다 어디 통원비가 높고 또 가성비가 어디가 저렴한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같은 데는 다른 중환직 간편보험. 이번 달에 255보험이 출시가 됐어요. 우리가 355는 다들 아실 거예요. 판결인의 입원, 수술, 재진단. 그런데 2개월만 보는 회사들이 나왔어요. 355랑 보험료가 동일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입하고 싶은데 3개월 전에 걸려서 가입 못하신 분들 많이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놓치고. 그런데 3개월이 아닌 2개월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하나 홍보에 이어서 현대나 메디컬 플러스 건강보험이 출시하셨어요. 이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뭐 미용, 검진, 뭐 요실금, 출산 관련 보상 안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메디컬 플러스 건강보험에서 보장이 된다. 자, 그리고 DB 2륜차 오토바이 보험, 운전자 보험 판매하시죠? 근데 지금 현대상에서도 운전자 2륜차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거. 뭐 나머지는 생명 손해보험 신상부 이슈상 좀 이따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험료가 오른다더니 더 내렸어요. 예. 자, 일단은 보험료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가 있어요. 예정 이율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 비율, 예정 위험률, 예정 해지율, 그리고 손조사 비율이 있어요. 손해조사 나갔을 때 비용을 차지하는 기준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 다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예정 해지율과 손조사율 비율이 인하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4월 달에 거의 웬만한 보험사들이 보험료가 인하가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손해보험사. 아, 그러면은 어디 보험사가 가장 저렴하고 우리가 다 바쁜데 고객 만나기도 바쁜데 12개 손해보험사 보험료 비교하면서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집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 달에는 1등이 없나? 농협이다. 왜? 이번 달에 4월 달에 보험료가 25% 이상 인하가 됐어요. 얘네 미쳤나봐요. 예, 보험료가.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특히 비대면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2, 3년 전에 농협, 롯데 워낙 좀 저렴했어요. 어린이 보험이나 아니면 이대질병 아니면 간편보험이. 그런데 보험료가 타다들이 빅3, 뭐 K사나 이런 DB 몇 군데서 보험료가 인하가 되면서 따라잡을 수가 없었지만 지금 4월달에 보험료가 25% 인하가 되었다. 자, 맨 위에 게 뭐냐면 성인통합보험이에요. 20년날 100세 기준일 때 노란 글씨, 일단 노란 체크보험이 농협이 가장 저렴하죠. 보면은 농협, 그리고 저기 보시면 한화손해보험이 3월달까지는 보험료가 워낙 저렴했어요. 저희도 하나 많이 판매했었는데 하나가 농협이 좀 하나보다 보험료가 더 인하가 되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녀 어린이보험. 자녀 어린이보험 보면 역시 농협 손해보험이 보험료가 많이 저렴해졌고요. 또 K사. K사도 지금 보험료가 35세까지 어린이보험 많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55 이제 중환증 지금 유병자 보험도 농협이 지금 많이 저렴해졌어요. 농협 같은 경우는 저번 달까지만 해도 355 보험이 없었어요. 335였는데 345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타사 산업보다 보험료가 거의 비슷했는데 355가 출시가 되면서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상대 진단금, 암, 뇌, 심의. 네. 그래서 30세 전에 어린이 보험 1위는 가성비 농협 상대 진단금은 2위는 KB손해보험 3위가 하나손해보험이다. 하나손해보험이 저번 달까지만 해도 지금 작년 가을 때부터 지금까지 압도적으로 1위였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3위로 지금 내려갔다. 또 매월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인하가 되다 보니까 매월 이제 보험료 비교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성인통합보험은 역시 1위가 농협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하고 2위가 메리츠화재. 저희가 메리츠화재 하면 보험료가 비싼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보험료가 좀 많이 인하가 되었어요. 성인통합보험이. 3위가 한화손해보험. 역시 가성비가 3위 안에 링크되어 있다. 그 다음에 355. 네. 355 유병자 보험은
1위가 농협손해보, 2위가 롯데손해보, 3위가 하나손해보. 근데 농협손해보 하면 어떤 분들은 좀 불신이 있어요. 아, 저기 소형회사인데 보험 잘 나올까 하고 걱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농협손해보 보험은 워낙 잘 나와요. 제가 청구해보니까 다른 보험사들은 손사가 나가고 조사가 나가는데 생명보험의 라인업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서류만으로도 무조건 지급이 돼요. 네. 농협손해보험이 치아보험 왜 판매가 종료되는지 아세요? 얘도 조사가 안 나가요. 조사가 나가는 그 서베이 그 분들에게 일당을 주는 것조차 아까우니까 그냥 차라리 보험금을 지급해주겠다. 그러니까 농협손해보험이 워낙 저렴하다. 아, 저렴하고 조사가 거의 안 나가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 처음에 가입할 때 심사가 워낙 빠르고 심사가. 그 심사 넘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심사가 워낙 빠르고. 근데 장점은 일단 보험금 지급이 잘 되고 연체가 몇 개요? 3개요. 타가는 한 달 연체되고 두 달 후에 실효가 되는데 농협은 세 달까지. 그래서 막말로 1일날 가입하고 세 달 90일째까지 보험료 안 내도 우리가 진짜 그 다음날 안 지난 것도 받을 수 있다. 네. 그만큼 농협손해보 장점이 있다. 네. 롯데도 심사 뭐 이게 이대지 좀 저렴하죠. 자, 다음은 우리가 지금 연만기. 연만기에서 보험료가 어디가 저렴한지. 자, 여기 보시면 메리츠, 농협, 그 롯데. 이제 어린이보험은 지금 보면 가운데 KB가 저렴하죠. 네, KB랑 한국, 현대 쪽. 그리고 지금 사모호는 역시 농협이 저렴하다. 그래서 어린이보험 20년 단 30세 만기. 우리가 90세, 100세랑 또 20년 단 30세 만기랑 보험료가 틀려요. 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좀 아셔야 나중에 고객 만나도 고객분들도 우리가 이제 내밀잖아요. 그 가입 안 해요. 집에 가서 인터넷 뒤져보고 아니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다전화해서 보험료 15한장이라도 저렴한 쪽 가입하죠. 그 다음에 아 그냥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항상 와이프 핑계 되죠. 우리 와이프가 막 머리 긁으면서. 그래서 일단은 20년 단 30세 만기는 1위가 KB 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하고요. 2위가 풍구화재, 3위가 현대사, 그리고 성인 통합보험은 1위가 메리츠 20년 갱신, 2위가 롯데손해보험, 3위가 농협손해보험. 자, 다음은 사고 갱신형. 20년 갱신은 비갱신형도 그렇고 갱신형도 그렇고 농협이 가장 저렴하더라. 그리고 2위가 롯데손해보험, 3위가 풍구화재순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현재 손해보험 업계는요 보장이 축소, I-49 4월에 확정이나 아니면 진행 중이에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I-49 제외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산정특 내 업계 누적 한도도 제한. 지금 업계 한도 안 보잖아요. 근데 업계 한도도 지금 제한을 걸 예정이에요. 뭐든지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뭐 재가급여도 지금 한도가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올해 안에 재가급여도 한도가 정해지지 않을까. 뭐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집중해서 가입하면 꼭 이렇게 제도 걸더라고요. 그 전에 미리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I-49 기타보험에 우리 병원에 가서 정말 심장이 콜딱콜딱하고 이거는 좀 약간 역선택이나 모로 회전될 수 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I-49가 제외되기 전에 그 전에 미리 가입을 하자. 자, 보험사별 2대 질환 관련 진단 현황. 주요 보조별 I-49와 I-49 제외된 I-47, 48 진단금에 대해서 여기 올려드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I-49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홍구, 현대, 하나, 그리고 한화, 나머지는 500만원. 근데 이 또한 지금 언제 축소가 되고 언제 제외가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하셔라.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면 자녀보험도 1000만원 되는 곳이 자녀보험은 아직까지 몇 군데가 있어요. 농협은 지금 25% 할인되고 있는데 5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협 전임한테 이거 좀 1000만원 좀 풀어달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 이것까지 풀겠네. 왜냐면 지금 25% 할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농협으로 판매하다가 기타 분야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생명보험사에 아직 1000, 2000 되는 곳이 있어요. 단돈 만원, 2만원에 이거 같이 껴서 혼합설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간편보험 같은 경우는 현대, KB 이런 수대는 아직까지 1000만원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험사며 2대 질환 진단비 현황이에요. 뇌심 산정특례 뭐 3000만원, 2000만원 그리고 각 회사마다 갱신형도 있고 비갱신형도 있어요. 네,
근데 저도 그전에는 솔직히 대열과 차별과 진단비만 가입했거든요. 근데 산적품 내 다시 한번 오래 보니까 그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네. 어차피 진단, 내혈관과 허혈도 진단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산적품 내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국가에서 산적품 내 환자로 분류가 돼야 돼요. 근데 장점인 게 연간 1회씩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보장성이 더 넓죠? 코드가. 네. 내혈관, 뭐 허혈성, 그리고 선천성 Q코드, 아니면 외상성, 이런 S코드, 좀 보장 범위가 넓다는 거. 근데 갱신형이 있는 회사들이 주로 많은데요. 비갱신형이 있는 회사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쪽도 비교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가입해야 될 부정맥과 뇌식, 산적품 내 제가 한번 따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어요. 구성을 해보니까 중증질환자, 뇌혈관, 심장질환, 그 밑에 여러 가지 순환계질환 같이 넣었더니 보험료가 20년 당 100세 맞길 때 거의 여성분들은 저렴하긴 한데 남성은 좀 비싸긴 하죠. 그래서 5만원대, 6만원대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현대해상,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I49 제외 밑에 심혈관, I49, 뭐 심혈관 이렇게 세트로 가입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K손해보험 쪽에 이런 쪽으로도 같이 세트해도 지금 3만원대, 4만원대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치열해지는 산적품 내. 지금 현대에서 올인원이에요. DB 산적품 내. 여기 보시면 메리츠는 전부 다 되지만 중고암이나 재중독암이 보장이 안 되죠. 그리고 현대에서 다 되지만 중증 치매가 안 되고, 그 DB 같은 경우도 역시 메리츠처럼 중증암이나 재중독암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좀 나열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내혈관이나 허혈성 산적품 내는 많이 있는데 나머지는 없는 부분 많이 있잖아요. 메리츠가 업계 최초로 산적품 내 암이 내놓으면서 타자들도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내놓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한번 비교해서 추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산적품 내 지금 가입해야 되는 대표적인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산적품 내 하면은 산적품 내 진단비 앞서서 먼저 국가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급여 부분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산적품 내에 7대 산적품 내 중증 환자로 분류가 되면 국가에서 10%까지 일단 본인 부담금이 되고 국가에서는 95%까지 지원해 주죠. 그리고 비급여 부분 100% 전액 환자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수술 뭐 치료제, 입원 식대 이런 거는 오로지 본인이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적품 내 짧은 기간은 뇌혈관과 허혈성 거의 30일까지밖에 안 돼요. 네, 그때 사후관리, 뭐 재활이나 간병 필수, 자진 재발로 인한 리스크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협소한 보장 범위를 보완하기 위해서 뇌혈관, 심혈관, 그 외에 암 산적품 내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 산적품 내 추적 플랜 이렇게도 쭉 만들었는데요. 이런 플랜은 산적품 내만 따로 넣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 뇌심 있는 사람들은 산적품 내만 약간 뼈파기식으로 좀 틈새 시장을 노리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혜의 매출의 요즘에 1등 공신은 단기납 종신보험이에요. 네, 요즘 10년, 20년보다 지금 너도나도 5년, 10년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보장성 보험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저축성으로 우리가 연금보험 최저 보증이율을 하면 10년에 5금이 돼요. 거의 다 저축보험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솔직히 단기납으로 5년, 7년으로 뭐 원금 낸다, 5년에 아니면 7년 내면 110%, 110%가 나온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단기납 종신보험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매 지금 추이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 기대만 무협합니다. 네. 이거는 최근에 금융당국에서 종신보험 소비자 경고 주의 발령이 지금 되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내 종신보험 가입 권유를 실천상은 이 네 가지를 안내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종신보험은 보장성으로 저축성 보험이 아님을 정확히 명시해라, 얘기해라. 두 번째, 단기나 종신보험은 동이나 보장 내용의 종신보장에 비해 보험료가 높임을. 세 번째는 저해지 환급형은 가입하는 경우 중도해지 시 표준형 상품보다 해외 환급이 없거나 적을 수가 있다. 그 네 번째는 상품 설명서에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누락 없이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 물론 금융환경에서 이렇게 좀 약간 보수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요거는 보장성 보험이다 정확히 좀 어필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반 심사형. 일단 남기면 완난 시점에 해왔 그 기준이에요. 여기 보시면 5년, 거의 6년 거의 없죠. 그래서 7년, 10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쭉 보면은 거의 7년 남인데, 지금 도야생명이 거의 좀 적긴 했어요. 이때. 근데 지금 높은 데가 도야생명, 여기네요. 예, 도야생명 114%. 그래서 이번 달 출시가되었어요. 매트라이프가 저번 달까지만 해도 110%였는데 지금 도약금명이 114%로 가장 높다. 그리고 이번 달 시책이 또 200%였죠. 원산 시책.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좀 회지화금률 제가 비교해드렸을 때 도약금명 쪽으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심사형 아까 전에 114하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네. 자, 5년 납지 줄 때 납이 완료 시점에서 정답을 보면 5년 납일 때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5년 납일 때도 지금 뭐 스텝 여러 가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간편 심사형 여기도 KB, 네, 그리고 농협, 그리고 DGB가 있는데 뭐 DGB보다 지금 이렇게 KB랑 농협 쪽으로 5년 쪽으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7년 납 기준일 때 납이 완료 시점에서 경과 추이를 보면요. 이게 쭉 나열했어요. 근데 지금 역시 도약생명이 114%로 가장 높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LPA도 있지만 지금 도약생명이 LPA에 비해서 지금 3% 정도 더 높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년도 어차피 확률이 높으니까 10년, 뭐 20년 당연히 높겠죠. 10년 기준 때 납이 완료 시점에서 경과 후금률. 네, 그건 아까의 내용과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경영이 정기보험. 우리가 아까의 종신보험이니까 경영이 정기보험. 지금 7년 시점에 절대 강자는 매트라이프, 네, 아너스. 경영이 정기보험이 4월 4일날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경영이 정기보험도 일단은 환급률을 비교해보면 7년 납입 때 93%. 네, 93% 쭉 이렇게 가고요. 뭐 또 농협도 있고, 그 다음에 DB생명. 뭐 99%까지 가네요. 네, 그 요런 부분들도 비교해서 환급률 높은 우리 대표님들에게 뭐 경영이 정기보험이나 요런 걸로 저희가 좀 추천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이나 생명이 지금 저번 달 착한 종신보험이 출시가 되었죠. 3월 24일 날. 네. 자, 나이나 생명 다른 보험사도 뭐 유병자 종신보험이 있긴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데 나이나 생명이 3월 24일 날 3,4,5보험이 나왔다. 그래서 그 전에 3,5보다는 보험료가 좀 많이 낮춰졌고요. 또 하나 장점은 우리가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 플러스 납입한 보험료까지 돌려주는, 네, 기납입 보험료. 그렇게 해서 기납입 보험료까지 돌려주는 더 착한 간편 종신보험을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고자할 때 뭐 3개월 이내 입원수도 여러 가지 고자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 편의체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뭐 1년 이내다, 입원수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초반편도 있고 또 2년 이내에 입원수술, 3,2,5 종신보험도 있고, 그리고 그 위에 3년 이내에 입원수술, 그거는 3,4,5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추천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초반편 종신보험이 나온 지가 별로 안 됐어요. 3,1보험. 그래서 3,1이 아니죠? 3,1보험. 1년 이내에 입원수술만 고지사항인데 요 부분들을 우리가 개척을 하고 나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암센터 있죠. 암센터. 암센터 가면 항암치료나 통원치료를 많이 해요. 거의 입원하는 곳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 가서 앞에서 솔직히 개척을 해도 돼요. 왜냐? 1년 이내에 입원수술만 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통원치료 하시면서 가족분들, 우리가 전달자나 주면서 가족분들한테 이런 종신보험 얘기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초반별 종신보험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망보험금이랑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다 돌려주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은 언젠가 사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납입보험료도 돌려주대요. 거기다가 사망보험금까지. 그러니까 좀 가족분들도 많이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센터 이런 데서도 솔직히 개척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건강한 상태에 맞춰서 고를 수 있는 라인이나 종신보험,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한번 제가 나열을 봤고요. 뭐 가입 나이, 그 다음에 입원 수술, 고객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입원은 줄고 통원은 들고. 지금은 통원 시대죠. 통원 시대.
저희 아버지도 한 7년인가 전에 대장암 진단받고 수술했는데 요즘에 다들 아실 거예요. 암으로 인해서 수술 장기가 하나요? 거의 안 해요. 3, 4일 수술하고 바로 통원 치료 시켜요. 입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암보험 추천해줘도 암 입원일단 추천을 안 해주잖아요. 암 진단비 아니면 암 수술비 아니면 표적 항암 아니면 또 카티 이런 쪽으로 항암 치료 쪽으로 해주지 암 입원일단은 거의 가입을 안 해줘요. 왜? 보험료는 비싸고 아무리 입원을 거의 장기가 안 한다고 합니다. 3달이라고 바로 내보내고. 그래서 통원을 많이 하는데요. 암 진단비 많이 있으니까 여기 볼 데이터가 있죠. 입원은 지금 40대, 50대, 60대도 그리 많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 환자 여기 보시면요. 외래 암 환자가 96만 명. 암 환자 중에 93%가 외래로 통원 치료로 지금 암 치료를 받고 있고요. 입원 암 환자는 지금 약 7%밖에 안 된다는 거. 요것만 봐도 암 입원비 필요 없고요. 암 통원비나 암 수술비 차라리 진단비 쪽으로 좀 더 크게 가져가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대질환은 계속해서 예후 관찰이 필요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이 지긋지긋한 암, 그죠? 치료비가 필요하다? 케이지1은 뭐냐면 지방의 A씨는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서울대학병원 근처에서 지금 얻은 통원치료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방에도 물론 대학병원 있지만 서울로 많이 오는 경우 있거든요. 실제 제 고객은 이 통원치료 서울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KTX 타고 예도 또 택시 타고 밥 먹고 이러면 하루에 20에서 25만원 훈적 비용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 근데 실손보험은 병원비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병원비 별도로 이런 대중교통이나 이런 교통비가 만만치 않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뇌질환. 뇌경색으로 인해 위축 8달과 마비 증상이 왔어요. 마비 후유증으로 재활치료. 그러면 택시를 많이 타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신장질환. 협심증 진단받고 10년째 약 복용 중인 C씨. 이분은 자차로 통원치료하면 병원에서 정기검진, 약처방을 받고 있다. 당연히 주유비가 많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암 진단비도 좋겠지만 암 통원 있다? 좀 이렇게 넉넉하게 있는 쪽으로 가입을 하셔라. 자, 각사마다 암 통원 있다. 서로 틀려요. 일단은 통보사 지금 뚜렷한 게 노란색, 흉부화제. 네. 흉부화제는 암으로 3급 병원 통원 시에 최대 하루에 52만원까지. 네. 통원은 우리가 흉부화제로 52만원까지 나오는데 얘네 단점이 있어. 단점은 연가 30일까지만. 네, 30일까지만. 그리고 지금 생보사, 이번 달에 출시가 됐죠? 동약균명. 표준형은 만원, 그리고 유병자는 최소 2만원부터 가입이 되는데요. 60만원까지 암 통원비가 무제한으로 보장입니다. 무제한으로. 그리고 하나생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MG도 30만원까지. MG도 무제한으로 보장이 돼요. 그래서 흥국이랑 몇 군데만 연간 30일까지만 보장이 되고, 연간 무제한으로 보장이 되는 회사 쪽으로 추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상품 전략과 저희가 통원비 플랜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왼쪽에 있는 건 가장 한도가 높은 이제 통보사 중에 52만원 플랜, 흥국화제 제가 내놓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맨 위에 암통원비 100만원대 혼합설계. 네. 근데 보험료가 어떻게 나오냐면 흥국화제로 이렇게 52만원 플랜하면 네, 20년 날 100세만 되기 때문에 물론 90세나 80세까지 하면 좀 더 보험료가 싸움되겠죠. 남자 30세 기준에 22,000원, 40세 3만원, 50세 4만 1,000원, 그리고 여자는 22,000원, 27,000원, 29,000원 이렇게 해서 한 구자로 가입하고요. 그 52만원 보장받잖아요. 오른쪽 동약대명 이번 달 출시가 된 거. 자, 보험료 보세요. 30세 만원, 40세 50세 만원으로 가입이 돼요. 이 두 개를 같이 가입하면 얼마다? 52만원, 60만원 그러면 112만원. 나쁘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비 뭐 20, 30만원 제외하고 8, 90만원 남아요. 그러면은 우리 또 아들이나 뭐 손자들한테 용돈 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두 개 묶어서 혼합설계 하니까 30세 기준으로 32,000원, 여자 33,000원, 40세, 50세 봐보세요. 보험료가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요. 이렇게 납입하다가 매 병원 갈 때마다 항암치료나 여러가지 치료받을 때 좀 힘들겠지만 기분 좋게 가면서 가는 거예요. 아, 나 뭘로 간다? 112만원. 오늘 112만원, 내일 112만원, 112만원. 네. 이렇게 돈 뭘로 가는 플랜을 혼합적인 암통원 일단 한번 설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3급 종합병원 리스트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다들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그냥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같은 듯 다른 중환자 간편보험.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시장이 포화상태다 보니까 예전에 3년, 2년 전에 325, 335 이런 유병자보 가입한 사람들 다시 업셀링 하고 있어요. 왜? 3호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325 가입하신 분들 물론 2년 납입하셨죠. 하지만 3호가 보험료가 앞으로 더 될 거 생각하면 더 저렴하고 325나 초반편 315 같은 경우는 보장 한도도 되게 적어요. 근데 3호 같은 경우는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한도가 높기 때문에 3호로 좀 저희는 많이 리모델링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같은 데 다른 중환자 여기 보시면 한화 같은 경우 지금 355가 아니고 255 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보험료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한 달 더 고지를 안 본다. 이게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삼성이나 롯데 같은 경우는 355인데 6대 진단이 아니에요. 암으로 바뀌었어요. 암. 그러니까 우리가 뇌질환, 신장질환 쪽으로 가입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암만 고지해서 가입이 되는 355 보험으로 추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세히 우리 고객분들 보시면은 좀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지 내용의 차이가 보험료의 차이를 부른다. 일단 봐보세요. 하마 355랑 그 다음에 255랑 보험료 똑같죠? 보험료 동일해요. 그리고 하나와 지금 롯데꺼 주계약을 보면 기본계약이 일반 상인사마 근데 오른쪽은 예, 이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3호에서 5가 이제 암만 보시니까 그러면은 보험료가 또 26,000원이네 롯데가 그럼 당연히 롯데를 추천해드리겠죠. 근데 롯데랑 또 삼성화재랑 비교를 해보면 삼성화재는 물론 암만 보지 그리고 보험료가 저렴한데 물론 신형 갱신형이에요 삼성화재는. 근데 일단은 두 개랑 같이 비교해서 계속 쪼여나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게 더 저렴하네. 그리고 연기조건도 별로, 연기조건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암만 고지하면 되네. 왜냐면 5년 이내에 암만 고지하는 게 더 낫겠죠. 우리 뇌질환, 신장질환 유병자분들, 사고 가입, 탈락된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주변을 찾아보면. 너 암만 고지해도 가입이 되는 회사로 추천해 드리면 된다. 자, 다음은 본인분. 부담 사안제예요. 3월 23일 일단 저희가 23년도에 본인 부담 사안제 정부가 증가되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지금 약간 흐릿해요 내용이. 그래서 22년도와 23년도 예, 그래서 차상위 예, 소득 기반에 따라서 이제 국가에서 대부분 예, 급여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 이런 부분들. 자, 본인 부담금 사안제랑 과도한 무료비 이날 가격 부담을 결표해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 자, 우리 고객분들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어봤나요? 실손보험 청구할 때 받았어. 근데 나중에 본인 부담금 상한액 때문에 따로 나중에 뭐 실손보험에서 그 돈 달라고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거 돈을 돌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본인 부담금 상한액 적용 방법이에요. 사전 급여가 있고 사후 급여가 있어요. 동일 병원에서 입원하여 본인 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 시 2023년 780만 원 바뀌었는데 병의원의 공단에서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몰아서 당해 연도에 환자가 병의원 약국 포함해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부담금은 다음에 8월경에 최종 합산하여 본인의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어쨌든 간에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 이상이 되면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아 이런 제도가 있구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 부담은 사안에 대부분 사후 환급이 많이 돼요. 근데 당장 무료비는 어떡하죠? 내 돈에 일단 돈이 나가야 되는데. 자, 실손보험에서 가입을 했는데 나는 병원비가 다 커버가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실손보험에서 사전 사후 금액의 개선은 보장이 불가해요. 우리가 실손보험은 급여에서 본인 부담금과 그리고 비급여 이 B와 C를 합쳐서 병원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고 자 본인 부담금 상한제 초과 시에는 해당 부분에서 공단에서 부담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B, C 이게 합산해서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되는데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됐고 보장을 받고 믿고 있었는데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은 실손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어요. 뭐냐면 건강보험보장료 요약 급여, 이쪽 급여죠. 본인 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일단은 타저 또는 사후 환급액이 가능한 금액.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이유권은 보상이 안 되고 실제 본인이 납입한 것만 보상이 된다는 거죠. 자, 실손보험 현대해상 작년에 하나손해보험에서 출시가 되었죠. 근데 많은 분이 그걸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약간 좀 어렵긴 한데 아 이런 내용들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상해나 질병 실손보험 면책 대상 다들 아실 거예요. 뭐죠? 뭐 임신 출산 모실급 뭐 정신과 질환 행동 한방 치과 선천성 코로나 이런 거 보장이 거의 안 되죠. 그것도 2륜차 상해 2륜차 부담보험 이런 것도 보상이 안 돼요. 그죠? 두 번째 실손보험과 누적합산은 안 본대요. 그리고 최초 1회 안으로 정해 보장과 달리 동일 질병도 보장이 가능하고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리필이 가능한 메디컬 플러스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간별 동의 한 번만 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자 오른쪽에 볼게요. 일단은 밑에를 보면 좀 예시가 쉽겠네요. 예를 들어서 37세 피부에 악성 흑색종이 진단받았어요. 그 우리가 비급여는 당연히 본인 부담금이죠. 그 급여는 의료보험 적용. 근데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가 합산해서 병원비가 산출되잖아요. 요 두 개가. 근데 본인 부담금이 600만원 나왔어요. 600만원. 그러면 위에 600만원 구간이면 왼쪽에 500만원 이상이잖아요. 그게 1000만원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1000만원. 정액보상. 그래서 1000만원. 지급이 됐다. 자, 두 번째. 인공관절 수술했어요. 본인 부담금 빨간색이 200만원이죠. 200만원이 얼마예요? 400만원. 400만원의 보험금을 준다는 거예요. 네. 실손보험에서 병원비 나오고 플러스 알파로 같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는 작년에 나왔는데 솔직히 별 반응이 없었어요. 물론 지금 현대도 이번 달 나와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지만 아, 이 상품이 실손보험 있는데 진단비나 수술비 쪽으로 추가한 게 낫지 이게 과연 필요할까? 그 실손보험이 이중으로 지금 나가는 건데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급여 부분 중에 이제 본인 부담금 사는 그런 플러스로 지급이 안 되는 부분까지 정액보상으로 지급이 되는 건데 일단 이건 뭐 중증 환자나 아니면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들이 커버가 되는 보험이죠. 하나 같은 경우는 비갱신형, 물론 갱신형도 있어요. 그리고 현대상도 갱신형으로 있다. 그래서 특약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지금 상해, 질병, 뭐 급여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밑에 보시면 보험료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예, 그래서 현대나 하나 솔직히 지원자들 잘 모르더라고요. 이 내용을 본인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까지 뭐 이거 별로 인기가 있는 그런 항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최근 2륜차 운전자들의 고민이에요. 오토바이 책임보험에 가입했는데 내가 다치는 것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가 지금 많이 풀렸는데 작년 재작년도에는 저희 팀에서도 이 2륜차 운전자 보험 많이 판매했어요. 예전에는 라이더 보험이 DB 손해보험밖에 없었는데 지금 현대사에서 이번 달 출시가 되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의무로 가입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당연히 벌금 내고요. 우리가 책임보험은 상대방의 재산을 받고자 가입을 하는 거죠. 대인 대물. 네. 나를 위한 보장도 없어요. 두 번째,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은 벌금, 변화선비 다 있죠. 하지만 라이더 2륜차 부담보이나 상해는 보상이 안 되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도 보상이 안 된다. 자, 오른쪽, 라이더 보험. 일단은 뭐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자동차 부담 기록금, 2륜차 3%부터 골전 이런 부분들이 가입이 된다. 네. 그런데 뭐 환산도 괜찮아요. 15년 납입이니까. 근데 보험료 좀 비싸요. 우리가 운전자 보험은 솔직히 만 원대, 영업용 운전자 보험은 3만 원대. 근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은 6만 원대. 6만 원대. 네, 이건 보험료가 좀 나간다. 자, 왼쪽에 보면 신상품이에요. 하이바이크 운전자 보험. 보험료 보세요. 30대, 40대. 보험료가 비싸죠. 유상. 우리 뱀이. 예, 직업을 하시는 분들. 비유상. 뭐, 출퇴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DB 손해보험. 역시 유상 있고 비유상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근데 이게 문의가 작년에도 많이 왔었는데, 예,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예, 오토바이 그 책임보험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배달이나 뱀이 보험료가 엄청 비싸요. 몇백만 원 나가요.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는데. 근데
근데 그분들이 자가용으로 등록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고 나면 나중에 다 걸려요. 왜냐면 뒤에 큐박스에 있는 거 다 보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운전자 보험 요것도 같이 가입을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가정용으로 하고 요거는 이렇게 따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다. 자, 다음은 오텐텐보. 이거는 저 KB 손해보험에서 나온 거예요. 오텐텐. 이거 혹시 뭐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오텐텐? 네. 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오텐텐? 뭐지 도대체? 네, 오텐텐. 자, 오텐텐.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유병자 3N5보험 있죠? 처음에 중간평가에다가 315. 우리가 부사고면 325, 335, 345, 355. 다들 처음 듣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다들. 그리고 유병자보험이 있는데요. 보험료가 계속 할인되면서 5년 이후에 49%까지 DB나 하나손해보험이 지금 할인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는 표준형 보험이에요. 표준형 보험인데 1년마다 무사고 시에는 보험료가 할인이 돼요. 1년마다. 그리고 우리가 고지사를 딱 5년만 보잖아요. 이거는 고지사 5년만 기본적으로 보는데 억울한 분들 있어요. 나는 10년 동안 병원 간 적이 없어. 그래서 10년까지 고지하게 되었어요. 10년. 그래서 5년을 고지사항을 하는데 얘가 6년, 7년차 고지라 뭐 병원에 간 적이 없다 그러면은 할인해 주는 거예요. 가입 시점에서 간단하게 개념은 그런데 그러니까 다들 생각해보세요. 5년 이내 내가 병원 간 적도 가물가물한데 6년, 7년, 10년 아세요? 다 6, 7년 전에 뭐 했는지 뭐 통원을 몇 번 했고 뭐 그리고 우리가 구세청 사이트나 건강보험공단에 몇 년치밖에 없죠? 5년치밖에 없어요. 솔직히 조사가 나가도 구세청 사이트 봐도 5년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거 그러면은 10년치 안 봤다고 하고 내가 고지 6만원 가입을 했어. 나 이 조사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증명을 하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K 여기 홍보 지원자님은 그거는 네, 제가 말을 못 드리고 할지 뭐 이렇게 유도리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5년밖에 안 보이지 그런 경우 있겠죠. 3년, 4년 전에 조사가 나갔어. 근데 3, 4년 전에 갔는데 병원에 갔는데 여기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래서 뭐 5년 전에 뭐 혈압 당뇨 있으면 예전에 초지 기록제 나오잖아요. 승낙할 때 아 6년 전에 어디 병원 갔는데 어떻게든 뭐 치료 받았어요. 그래서 꼬리를 물어서 고지위반 걸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한국보험이 신상품이 나왔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존에 할증 부담보가 없는 75% 이 KB 손해보험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니까 5년 이내 입원 수술이 없는 사람이 50%이래요. 고객분들이. 그리고 가입 1년 이내 부담보가 80%. 네. 자, 보험료가 지금 업계 최초로 고지 시 보험료가 더 싸게 나왔어요. 종합보험. 그래서 추가 고지하면 최대 29%. 처음에 가입하고 1년마다 내가 만약에 보험 청구 안 했어. 1년마다 3%부터 9%까지 할인이 돼요. 최대 5년치 29%. 네. 우리가 그 하나 로그 있잖아요. 로그. 1, 2등급 받으면 38% 할인되죠. 3, 4등급 받으면 15%. 네. 그런 개념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할인을 못 받다가 1년마다 부사고시 할인을 받는다. 혹은 뭐 고지사에서 5년째까지 고지하는데 6년까지 만약에 할인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입하고 1년 넘으면 할인이 3%부터 9% 된다고 했잖아요. 가입 시점에서 그렇게 할인이 돼요. 만약 7년 동안 내가 입원 수술한 적이 없다. 그 가입 시점에서 2년치 할인을 받고 시작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헷갈리시죠? 제가 설명하면서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네. 자, 계약 전환제도. 가입 시점에서 매년 무사고 시 계약 전환이 최대 5번까지. 무사고 시 1년마다 저렴하게 보험료 할인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보장. 예전에 5대, 8대 납입 면제에서 12대까지 지금 납입 면제가 됐다. 그래서 건강체 3NN 보험이 나왔고요. 처음부터 싸게 가입하고 할인을 받고 할증이나 부담. 근데 이거는 건강체 보험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디스크로 인해서 고지했어요. 그러면 척추질환 정기가 부담보 혹은 상해 담보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편보험을 가입을 하는 건데 이 보험은 할증이나 부담보가 없어요. 그냥 저절이에요. 자, 오텐텐보. 고지사항이 5년치예요. 근데 이거는 건강, 이제 5년 플러스 6년부터 10년까지 입원 수술, 아니면 상대 질병만 고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냥 입원이나 수술, 통원 치료는 상관없어요. 아니면 암, 뇌, 심, 요렇게. 그래서 그 고지사항 보면요. 자, 6번에 10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적이 있냐. 그리고 10년 이내에 암, 심근경색, 뇌졸중, 진단받은 적이 있냐. 부위표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은 할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계약 전환제도 밑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 가입하고 1년마다 입원 수술 상대 진단만 안 받으면 1년마다 할인이 3%부터 9%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입하고 1년부터 하고 지금 최대 5년까지. 네. 자, 매년 3%부터 9%까지 할인되고요. 최대 29%까지. 근데 제가 한번 설계 보니까 10년은 고지 변경 없다고 하고 한번 설계 보니까 29% 할인되다 보니까 확실히 타사보다 저렴하더라고요. 타사가 예를 들어 10만원이면 한 7만원 정도 보험료가 확실히 저렴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잘 좀 이렇게 좀 이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보험료가 계속 할인이 된다는 걸 예시표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건강체 할인이라고 있어요. 클릭을 하면요. 케이비 속보. 그러면은 건강체 업계 사고력이 떠요. 딱 떠요. 이게 뭐냐면 보험금 지금 신용정보원에서 데이터. 보험금을 청구한 내용들만 떠요. 보험금을 청구한 내용들만. 네. 그래서 당시 6년째, 7년, 8년 가입 불가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뜬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하나이에서 교보가 저희가 런칭이 됐어요. 예, 저도 교보 계속 판매해달라고 했는데 교보의 장점은 뭐냐면요. 우리 치아보험이 업계 누적을 안 봐요. 교보가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저번 달에 농협이 판매가 중단됐다 보니까 임플란트 500만 원 플랜 요걸 또 만들었어요. 네, 막 머리에 머리 써서. 그리고 보조치료 크라운 한 개나 160, 두 개면 320, 세 개면 480. 네, 라인업 처음에 가입하세요. 150에 50, 50은 크라운, 150은 임플란트. 그 두 번째 하나생명 150에 50. 하나생명은 450만원까지 나와요. 업계 누적은 젊은 사람들 나이 따라 업계 누적이 틀린데 이렇게 두 개 가입하면 어떻게 되죠? 300에 100. 그 다음에 도연생명. 도연생명은 무조건 세 번째까지 가입해야 돼요. 도연생명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괜찮은데 네 번째 가입하면 탈락이에요. 바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가입하고 도연생명 가입하고 이틀 후에 모니터링까지 끝났다. 그럴 때 교보생명을 가입합니다. 그때, 네. 그러면은 완벽하게 임플란트 시에 500만원. 근데 치아보 가입하면 유지율 되게 좋아요. 내가 유지 안 하려 해도 1년, 2년 있다가 무조건 참고 나중에 해요. 그 2년 있다가 어떻게 되냐. 임플란트 한 개 하면 500, 두 개 하면 1000만원, 세 개 하면 1500.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보너스로 크라운. 한 개 하면 160, 두 개 하면 320, 세 개 하면 480. 임플란트는 병원에 가면 얼마 나오죠? 100만원 정도 나오잖아요. 병원비가 80에서 UD 치과나 이런 좀 딴 데는 50만원 나와요. 근데 크라운도 한 40만원 나오거든요. 재테크 하는 거예요, 이걸로. 네. 치테크, 치아보 플러스 치테크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이거 저희 팀에서 만든 건데요. 40대 여성 기준으로, 40대 여성 기준으로 4개 만약에 골반에서 가입했다. 네. 그러면은 위에 임플란트 100만원, 150, 100만원, 100만원. 최대 500만원까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예, 병원비 100만원 쓰고 400만원 집에 있는 와이프님께 명품백을 사주시면 돼요. 자, 브릿지 틀리 그리고 크라운도 이런 돈으로 가입을 하면 된다. 자, 40대 여성 기준으로 이거 4개 이렇게 가입하면 돈료가 얼마 정도 나오죠? 48,000원. 예, 암산 빠르신 분들 거의 뭐 하고 한 17만 18만 나오겠네요. 17만 18만. 자, 모델분의 17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1년이면 얼마예요? 대략 200을 초보죠. 그리고 2년이면 400. 2년 400인데 임플란트 함께 하면 500이에요. 병원비다 보험료 뽑았어. 본인이 알 거야. 임플란트 두 개 하면 1000만원, 600만원 이득이야. 세 개 하면 얼마야, 그치? 그리고 크라운은 보너스로 하나 하면 160, 두 개 하면 200, 뭐 320, 세 개 하면 380. 이렇게 가입하시면 돼요. 치테크. 네. 네. 치테크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4월달에 신고하지 안보험이 바로 나왔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바로 보자 안보. 이게 뭐냐면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고 감액 면책기가 없는 안보험이에요. 대박이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아, 나 내 건강검진 안 돼. 아, 그래도 빨리 이거 가입해. 오늘 가입하고 내내도 감액 면책기간이 없어. 대박 안보험이 홍보팀에서 나왔어요. 자, 바로 보자 안보. 일단은 90일 면책기간이 없어요.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고 나오고요. 1년 이내에 감액기간이 없어요. 100% 나와요. 세 번째는 유상, 각기, 경제. 이것도 감액기간이 없어요. 그리고 홍보생명은 대장염 내담이 일반암으로 포함이 되죠.
그래서 비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가입 조건이 있어요. 뭐냐? 암 진단비가 무조건, 암 보험이 무조건 가입되어 있어야 돼요. 암 진단비가 무조건. 두 번째로는 일단은 기계학자 1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지급 사유가 발생이 안 돼야 돼요. 네 번째는 암 진단금 가입 이런 게 없어야 된다. 그래서 시입세까지는 5천만 원, 유사암은 20%니까 1천만 원. 네, 시간에서 빨리 할게요. 예, 그 80세까지 3천만 원, 600만 원. 가입하고 내일 진단 받으면 바로 나온다. 바로 즉시 안고. 자, 이것도 후생명권인데 보험료가 인하가 됐어요. 그래서 뇌혈관, 심혈관, 한정근데 보험료가 손해보험이랑 비교해도 생명은 생명끼리 비교 안 하더라고요. 손해보험에 비교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료가 뇌혈관 10자리 많이 저렴하고, 이거 두 번째, 이런 게 괜찮아요. 우리가 고혈압 정도 있으면 뭘로 가입하죠? 간편보험을 하잖아요. 이대질병보험. 이거 편의점 보험이에요. 편의점으로 고혈압 정도 있어도 편의체로 가입이 된다. 단, 단점이 뭐냐면 2년 할증이 없어요. 근데 2년 부담보험. 2년 부담보 잡고 편의체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오른쪽에는 우리 부정매 I49 1,000만원까지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설명해 드렸고요. 뭐 산정특례 요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 생명보험 쪽에 산정특례 한화생명 이번 달에 연장됐어요. 최대 4,000만원까지 기타 부정매 2,000만원 그리고 I47, 48, 2,000만원 각각 2,000만원 합의 3,000만원까지 단돈 만원, 2만원으로 부정매 가입이 된다. 한화생명. 자, 이거는 손해보 이제 마지막 지금 마무리 할 건데요. 요런 식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기엔 시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대표님한테 자료 받아서 한번, 아, 이런 내용들이 신상품이 있구나.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런 부분도 이윤차 있고, 농협은 질병수급이 100만원까지 되고, 25% 할인받고, 뭐, 요런 부분들 한번씩 딱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거는 이제 생명보험 카드나, 예, 네, 우리, 생명보험 가입하신 분들 종신보험 막 카드 포인트 쌓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팀장님들 몰라.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종신보험이든 뭐든 초해보험료, 계속보험료, 자동이체 이런 부분들 카드나 대대 회사들 제가 한번 만들어보았습니다. 뭐 실손보험료 9월달까지 하고 일단은 지금 현대사의 실손보험 단독 실손이 시책이 500%죠? 현대사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례대 실손보험 전환했는데 보험 수령이 없다면 다시 철회가 가능해요. 다시 내가 1세대 가입했다가 단독 실손 4대 전환했다가 아, 별로 아닌 것 같아. 다시 전환이 가능하다. 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7월 이거 실손보험 하니까 변천사가 넘어갔고요. 자, 마무리 지을게요. 저희가 공식 출범 거의 3개월 만에 저 진짜 많은 업적이었죠. 우리 팀장님들 덕분에. 그래서 이런 4억이라는 숫자는 대한민국의 상위 1% 안에 진입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월 신계약 정말 고생들 많이 줬고요. 보다 좋은 환경 만들 수 있도록 저희 대표님들 항상 부처주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다음 기회에 4월도 화이팅 하시고 저 또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더금융 한 명 화이팅으로 박수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금융!